정말 반가운 흔행 소식이 이 상황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 보신 분들이 관객 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중요한 건 극장에 그렇게 잘 안 가는 제가 이미 보고 왔다는 이 영화. 중요합니다. 예. 오늘 스포 조심하세요. 제가 좀 말을 아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도 입소문은 막을 수 없다. 예, 재미와 감동은 막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괜히 뭔가 기분이 좋고 이분들 딱 네 분 들어오셨는데 이미 흥행 배우의 아우라가 있어요. 네. 예. 영화 모가디슈 내 배우 조인성, 구교환, 김재화, 박경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쁘고 멋진 순부터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경애입니다. 찾아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모가디슈에서 예, 강대진 참사관 역할을 맡은 조인성입니다. 와우,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봉선 씨와 함께 축구를 하고 싶은 근데 모가디슈에서 조수진 사무원 역할을 맡은 김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모가디슈에서 네, 보이브 태준기 참사관 역을 맡은 배우 구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인성 씨는 뭐 컬투쇼에 이제 출연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네네 네, 어떤 분위기인지 알고 있을 텐데 그 전에는 이제 방청객이 있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요. 다소 이렇게 좀 조촐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렇죠. 사실 컬투쇼 나오면 이 반응이 바로바로 느껴질 수 있는 그 매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게 좀 아쉽네요. 이 큰 공간이 약간 그렇죠. 비게 느껴지는 그렇죠. 네, 그런 날이네요. 그런데 이제 구교환, 김재화, 박경애 씨는 처음이신데 어떠세요, 우리 박경애 씨? 컬투쇼 나오셨는데. 아, 저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고요. 떨립니다. 실제로 보니까 눈이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요. 예.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인형 있잖아요. 가필드. 아. 약간 가필드 눈 닮았어 느낌이. 그렇다. 느낌. 마이크는 들고. 예, 마이크 계속 주세요. 들고 계시면 예. 오히려 말씀하시기가 더 편하십니다. 예. 역시 인성 씨 고마워요. 아, 네. 저 역시도 처음인데 벌써 너무 떨리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스태프분들이 계셔서 제 느낌에는 꽉 차 보입니다. 오호. 아, 감사해요. 오늘 여기 나온다고 특별히 옛날 느낌으로 좀 스타일을 준비했어요. 어떤 스타일이라고 했죠? 제가 좋아했던 체리나 아티스트분. 예, 아, 체리나. 네. 아, 체리 아 느낌이 스타일. 아, 누나 시절에 체리나 씨. 예. 아, 예. 아, 느낌을 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요. 예. 제가 그냥 하고 왔는데 구교환 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저희 영화가 또 91년도 배경이다 보니까 그때 느낌을 살짝 풍겨보았습니다. 91년도면 딱 룰라네요. 그럼요. 네. 우리 구교환 씨는 어떠세요? 구교환 씨도 오늘 그 자켓이 상당히 옛날 스타일로 큰 느낌으로 네, 약간 전...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출근 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더블루의 손지창 선배님. 아, 좋다. 더블루의 약간 자켓보다는 가다마이 느낌이 있죠. 네. 네. 와,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 예, 제가 일단 봤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이거는 무조건 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너무 영화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친구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고 제 친구가 이 영화를 또 제작에 관여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막 감동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감동도 있고 네. 그래서 이미 개봉한 지 벌써 1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와. 야,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이에요. 네, 뭐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 극장에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영화를 또 이렇게 보신 분들은 더욱더 재밌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저희가 좀 응원을 오히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말에 토요일 관객 수에 비해서 일요일 관객 수가 훨씬 더 높다라고 통계가 났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소문 계속 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뭐 사실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날보다 일요일이 살짝 떨어지거든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그렇죠. 더 응원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조금 일찍 나오시죠. 개봉 전에 한번. 그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많은 영화들이 그렇지만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여러 가지의 스케줄을 조정하다 보니 홍보 스케줄이 그렇게 좀 급하게 나와서 저희가 일단은 뭐 첫 주 정도는 영화를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입소문이 나게 되면 저희가 이게 방식도 예, 처음이에요. 저희가 어떤 전략을 그렇게 이번에 짠 것 같아요. 뭐든 있어 보이네요. 구인성 씨가 짜신 거예요? 누가 짜신 거예요? 제 머리에서 나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관계자분들의 예. 친구분의 어떤 아, 그런가요? 영화사에
작가의 아이디어로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럼 홍보를 해야죠. 네, 저는 아직 내용을 몰라요. 그렇지. 네, 모가디슈 어떤 영화예요? 자, 떡밥을 좀 던져주시죠. 사실 그 아무런 정보 없이 봐도 더 좋을 것 같은 영화이기도 해요.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91년도에 그 소말리아 그 모가디슈 소말리아의 수도인데요. 거기서 이제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이렇게만 들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뭐 대한민국 그 대사관 사람들과 또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좀 힘을 모아서 그 내전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네.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하나씩 정확히 네. 다시 한번 여기는 지금 4명 나와 있지만 저 위에 또 거목 두 분이 계세요. 네, 김윤석 선배님하고 네. 이제 허준호 선배님이 대한민국 대사관 그리고 북한 대사관 대사 역할을 맡았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참사관. 예를 들면 안기부에서 좀 무관 출신의 대사관 업무를 돕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관리를 맡는 그런 직업적 역할을 맡은 캐릭터입니다. 근데 예. 북한 쪽 참사관이 뭘 구경하신 거죠? 예, 저도 이렇게 북한 쪽 참사관이고 아마 저는 그 북한 대사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예.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 근데 구교환 씨는 정말 실물이랑 영화 속의 느낌이 완전 달라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그 네. 모가디슈에서 본 구교환 씨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전 반도에서. 되게 순딩순딩한 네. 느낌이에요. 아, 굉장히 스윗하고. 약간 음악가 약간 뮤지션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오늘. 저도 이렇게 비트를 찍고 싶어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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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를 찍고 싶어. 아, 예. 아, 저 저런 스타일이시구나. 갑자기요? 예. 그러면 재화 씨가 이제 어떤 역할이신지. 아, 저는 사무원 역할인데요. 대사님. 한국 쪽에? 네네. 아, 남한. 네. 대한민국. 한국. 예. 대한민국 대사관의 네, 사무원으로서 대사님의 어떤 수행을 돕고 그다음에 이제 안과 밖을 두루 이렇게 챙기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극 중에서 서울 사투리를 누가 쓰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이게 사실 이렇게 서울 말이라도 그 시대에 따라서 말투가 네, 맞아요. 바뀌더라고요. 네. 그런 재미난 장면들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 재화 누나가 그걸 좀 공부를 해가지고 약간 그 당시에 서울 말을 조금 좀 준비를 했었어요.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네, 본인 소개라든지. 아, 제가 지금 여기 오랜만에 와서 조금. 긴장이 되걸랑요. 그런 걸랑요. 그 걸랑요가 있어. 맞아. 근데 감독님께서 그거를 조금 준비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참고들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서울 깍두기에서 주현 아저씨가 하시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걸랑요? 네, 네, 네. 그게 그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쓰는 것 중에 그렇거든요. 그렇거든요. 네. 그렇거든요. 이렇게 사모님 오늘 제가 그래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영화를 보시면 조금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박경희 씨 예. 역할. 아, 네. 저는 한국 대사관 막내 사무원 박지은 사무원 역으로 인사드렸고요. 저는 통역에 약간 능하고 눈치가 되게 빠르고 뭔가 발빠르게 뭔가 움직이는 그런 막내 사무원 역을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사진이 하나 떴는데 이분이 박경희 씨 맞죠? 네. 어머. 진짜 만화 캐릭터 같지 않습니까? 네. 봤을 때. 실제로 저 안경은 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혜가 앞이 안 보인 채로. 아 눈이 좋으신데? 네, 실제로는 그래서 뺑글뺑글 돌아가지 않았어요. 배는 거 없이 연기를. 이야, 그래서 연기가 더 좋게 느껴졌나? 제가 배는 거 없이 보여주는 그런 연기. 이게 도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의 느낌이 달라서 쓰신 거예요? 네, 저 안경이 저는 또 마음에 쏙 들었고 저희 또 의상 소품 준비해 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너무 저 시대에 잘 맞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마음에 쏙 들었던 어떤 의상과 아니, 경혜 씨가 아니었나. 그래서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자꾸 조인성 씨를 더블 시키더라고요. 더블 시킨다는 전문용어인데 더블이라고 하잖아요. 겹치는 거지. 치게 나와서 조인성 씨를 자꾸 가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저 연기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친구가 일부러 그러나 연기할 때 욕심이 참 많구나. 아, 보기와 좀 다르네. 뭐 이런 아니, 오해들을 좀 했죠. 저 안경 보면 굴곡이 저렇게 심한데 당연히 더블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눈두덩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부어오른 상태에서 약간 뭐 벌에 쏘였는지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선배님께서 교통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는 게 여기를 하다 보면 선배님 프레임 밑에서 발로 딱 경계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너무 개, 저한테는 네. 달콤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구경하 씨가 뭐라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냥 웃어. 제가 알잖아. 그냥 웃어. 손님에 대한 예우를 지켜요. 아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경하 씨가 무슨 벌에 쏘여 있는지 제가 얼굴 팅팅 부었고 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교환 씨가 지금 예매하세요. 자, 진정들 하시고 천천히 한 사람씩 얘기할게요. 네, 천천히 한 사람씩. 그러니까 극 중에서 그분이 이제 상처를 입잖아요. 벌에 쏘여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뭐 때문에 이제 얼굴이 팅팅 부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촬영 중에 여기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옆에가 그죠? 선배님이 블로킹에 대한 어떤 그 코멘트나 이렇게 뭐 지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예, 저 그 순간을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예, 예. 많이 흥분하셨어요. 그래서 조윤성 씨가 앞으로 이제 블로킹 그 동선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이제, 오지 말고 여기까지 네, 오시고 동선에서 네. 벗어나면 이제 포커스도 문제이고 그리고 카메라 무빙도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에 안 걸리게 될 때도 있고 네네. 또 걸리지 말아야 할 때 또 걸리기도 하고 막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디렉팅을 해줬구나. 디렉팅 들어올 거면 안으로 안쪽으로 밀고 바깥으로 밀고 예. 연기 외적으로 좀 바빴습니다. 원래 구교환 씨 그 스크린에서 뵐 때는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상당히 냉혹스럽고 냉정한 네.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인간 냄새가 날 줄 몰랐어요. 너무 인간 냄새가 심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가 어지러워요.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이 친구를 데리고 나와야 되나. 그 영화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네. 이런 모습을 벌써 보여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미안하다. 거기도 급한지라 예. 예, 좀 일단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반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구규환 씨 역할이 네. 저 너무 매력적이에요. 와 진짜 봐야겠다. 진짜. 그쪽의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그 참사관의 어떤 그 역할. 네. 두 분이 대립을 하거든요. 우리 조윤성 씨랑. 예. 그 보는 맛이 또 좋아요. 네. 네.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 조윤성 씨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는 나연이 소개는 경혜가 하는 게 좋겠다. 박경 씨가 읽어줄게. 안녕하세요. 모가디슈 최민서 역을 맡은 아역 배우 이나연입니다. 모로코 4개월이 너무 그리워요. 절대 잊지 못할 촬영 장면 하나하나 아직도 생각나고 눈 뜨자마자 유명한 배우님들 보고 또 촬영 대기할 때 재밌는 얘기도 하고 또 휴차 때 수영하면서 놀았던 점도 많이 생각나요. 배우님들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예. 아이고 나연이 안녕. 지금 더 많이 컸겠다. 그쵸? 9살이었으니까. 북한 쪽에 아역 역할을 맡았던 친구죠. 그 북한 대사관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모가디슈로 와서 그때는 아역 배우님들이 4명 있었죠. 예. 네. 그분 중에 한 명. 선물 하나 드릴까? 선물. 너무 좋죠. 우리 민서한테 선물을 누가 뽑아 줄까요? 우리 경혜 씨가. 잘 뽑아야 됩니다. 민서. 자, 민서한테 드리는 우리 경혜 씨가 뽑는 선물은요. 자, 크게 읽어 주세요. 자, 백상? 백화점 상품권. 와! 축하합니다. 잘 뽑았어. 넣으세요 다시. 네, 집에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야. 그러면 모로코에서 촬영을 다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100% 올로케. 예. 소말리아에서는 어차피 내전 중이니까 힘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소말리아는 여행 금지 국가이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촬영을 할 수 있는 아프리카가 어딜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모로코로 가게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정 많이 들었겠네요. 그렇죠. 또 모로코 안에서도 저희가 또 에사우이라라는 그 동네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아프리카의 하와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가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저희에게는 굉장히 좀 이국적이고 휴식처 같은 공간에 촬영장이 이렇게 로케이션이 돼 있어가지고 진짜 좋았겠다. 예, 쉴 때는 좋았겠네요, 진짜로. 네네, 쉴 때는 정말 좋았죠. 수영도 하고 아까도 민서 형 얘기했죠. 네네네. 흑식도 그러면 거기서 다 하신 거예요? 네, 뭐 밥도 많이 먹고 같이 그리고 마트 가서 뭐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지 장도 봐가지고 좀 이렇게 소소하게 또 음식도 해보고 막 그렇게. 그럼 재화 씨가 음식을 좀 해주신 겁니까? 저는 거의 먹었습니다. 먹고 치우는. 재화 씨가 요리하실 거라. 아니 음식을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왠지 그렇죠. 약간 느낌은 그렇죠. 맛집 같은 느낌이 있어. 시간이 벌써 갔습니다. 1부가 벌써 끝났고요. 자, 2부에서 목격담과 질문들 함께하도록 할게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오예.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Yo. 자, 컬투쇼 모가디슈의 네 배우와 함께 2부의 문을 여합니다. 아, 금방 쑥 지나가갖고 지금 그죠? 또 문자가 왔는데 이건 또 구교환 씨. 구교환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 안녕하세요. 모가디슈에서 북한 서기관 아들 양효민 역의 김도환입니다. 저랑 아빠가 컬투쇼 팬인데 공개 방송 가서 김태균 아저씨랑 사진도 찍었어요. 아, 이 친구 왔었구나. 네. 안녕. 와, 아영 역할을 맡은 친구 중에 또 하나죠, 김동하 군. 네네. 야, 또 왔었네요. 우리 이 친구한테도 선물. 선물 줘야지. 자, 선물 줘야 돼. 우리 동하 군한테도. 뽑아봐. 자, 우리 재화 씨가 뽑습니다. 재화 씨가 뽑은 동하한테 주는 선물은요? 한우. 한우 세트. 우! 야, 잘 됐다, 잘 됐다. 이거 뽑기 왁싱이라든가 항문 클렌저 티슈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안에. 근데 잘 뽑으시네요 두 분이 아주. 야, 한마디 하시죠 동화한테. 누가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어, 동화야 너무 고생했고 네가 함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 동화가 춤을 정말 잘 췄고. 아~ 동화가요. 한우 맛있게 먹고 우리 또 보자. 자, 이것도 하나 읽어주시죠 누가. 예, 재화 씨가 읽어주실래요? 어, 네. 2001년 추운 겨울 창신동 공장 연습실에서 연극영화 입시를 할 때 김재화 배우님이 선생님이셨고 오호. 저와 구교환 배우님은 재수생이었어요. 오. 힘들고 절실했던 시간을 함께했던 두 분이 잘 돼서 너무 신기하고 제 일처럼 기쁘고 아. 자랑스럽습니다. 오, 박다은 씨가 보내셨나요? 당연하죠. 다은 네, 기억하죠. 다은 같이 그 재수하신 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저 지금도 친구고 아~ 오랜 친구예요. 예, 좋은 배우이기도 하고. 네, 네. 아, 맞아요. 아, 그때 누나가 선생님. 네. 어, 제가 선생님. 난 선생이고. 전 제자죠. 그 현장에서도 모로코에서도 문득 문득 그 개인 면담을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진짜? 예, 이렇게. 아, 그렇겠구나. 예, 제가 저기 멘탈 관리사로서. 예, 남모르게 이렇게 맥주 한 캔씩도 이렇게. 저기 뭐가 되시 할 때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근데 항상 그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있으니까. 예, 만날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제지간이 함께 한 영화에서 같이 연기를 하니까. 어. 그런데 사제지간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네. 저희 선생님 그룹이 여섯 명 정도 있었고 아. 또 학생들이 계셨는데. 저는 교환이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진 않았고 그 선생님 그룹의 한 그룹의 명이었습니다. 한 분이 가르치죠. 아. 네, 하지만 동고동락하고 너무 교환이를 제가 좋아했어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했던 팀이었어가지고 아. 계속 네. 코멘트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교환 씨가 연기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그 제 작년에 반도로 이제 인사 처음 드렸던 것 같아요 대중분들. 누가 첫 작품이셨어요 데뷔가? 아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많은 작업들이 있었지만 또 하신 상업 영화의 네네 영화는 대자본의 영화들은. 네. 근데 교환 씨는 본인이 연출하고 또 연기도 하시고 아주 능력이 네. 오래되신 분이에요. 네. 독립 영화에서는 뭐 최고시라고. 잘 부탁드립니다. 몰려 몰려. 독립 영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 맥이라는 작품 문자도 많이 지금 오고 있다는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맥이는 이옥섭 감독님의 작품이고 이 영화를 한 지금 이 순간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어떤 질문들과 답을 내리진 않지만 영화를 보시고 나면 아마 아, 그 맥이가 이런 거였구나. 네네 네. 뭐라고 하는지 출연했잖아요. 네, 맥이의 옥석 감독님이 캐스팅을 네. 해주셔가지고 아, 또 같이 네네 같이 그때 교환 오빠랑 촬영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자, 오늘은 맥이보다는 모가디슈에서 모가디슈 모가디슈 모가디도 모가디슈. 예, 예 그러니까요. 네. 아 0308님 문자 하나. 네, 김재하 배우 중학교 동창입니다. 수련회로 학교에서 자던 날 지렁이를 참기름에 구운 적도 있고 장기자랑에서 재하가 변사또 역할로 연기할 때 진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우와. 그때도 쟤는 나중에 꼭 TV에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가 돼서 너무 좋아요. 항상 응원해요. 아 고마워 0308. 재수번호 같네요. 아니, 근데 제가 변사또를 한 건 기억이 나요. 아, 진짜로요? 네, 근데 지렁이를 참기름에 구운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그 지렁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어휴, 좀 나쁜 짓을 했네요, 제가. 아, 근데 여기 그 우리 재화 씨 남편으로 만식 씨가, 그래서 정만식 씨가 네, 좀 약간 악역도 많이 하시는 역할인데 이 역할이 너무 순둥순둥하게 나왔고 두 분이 부부인 게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선배님한테 의지를 엄청 많이 했고 영화를 딱 보고 정말 찐 배우처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첫날 선배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배우신데 찐 배우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찐 부부. 아, 찐 부부처럼. 제가 찐 배우라고 그랬나요? 예, 예, 예. 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 둘은 작가님 예, 예. 쪽에. 저희가 잘 편집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부부의 케미가 좋더라고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예. 7997님 거. 이거는 누가 좀 읽어주시죠. 네, 저 한 10년 전쯤 조인성 씨가 탔던 비행기의 승무원인데요. 부끄러워서 사인해달라는 말도 못했다가 인성 씨께서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셔서 카드 용지에 사인을 하셨는데 그 카드 전표 제가 집에 들고 가고 싶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너무나 멋지셨고요. 빛이 났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런 말 좀 많이 들으니까 좀 지겹죠. 아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최근에는 더욱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 오히려 더. 예, 오히려 참 더. 언제 들어도 기분. 아, 눈부셔, 그렇죠. 선글라스 끼고 우주 보셨어요. 네, 깜빡했다. 깜빡했죠. 네, 끼기로 끝나고 꼭 안가 들리세요? 오케이, 맞아. 아주 뻔뻔해지셨네요. 네. 네. 그때 뭐 사셨어요? 아마 뭐 양주 사지 않았을까. 아. 향수나 뭐 이런 예, 거 사셨겠죠. 예, 예. 선물 하나 주시죠 이분한테. 예. 목격담 보내주셨는데. 자, 승무원님께 드리는 짝이 백화점 상품. 야, 잘 뽑네. 아니 이 팀이 좋다, 이 팀이 좋다. 기운이 좋네. 이거 하나 아, 나오기도 백상. 힘들어요. 아, 다행이다. 뭐 잘못됐나? 운이 좋네요. 진짜 잘 뽑네. 아, 저는 뭐 와이프랑 이 영화를 봤는데 깻잎신이 참 좋더라고요. 아, 얘기하는 거 아유.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난 안 봤어. 아니, 이 정도 네. 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야 아는 거야. 깻잎만 나오면 나 기대할 거 아니야. 얘기하지 마. 맞아.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니까 딱 공감을 맞아요. 맞습니다. 예예. 예. 아, 그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뭔지 확인해 보세요. 아, 예. 네, 3913님 네 분도 요즘 올림픽 보시나요? 특히 조인성님, 김연경 선수랑 박인비 선수랑 친분 있잖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박인비 선수 지금 경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저께 잠깐 통화를 했는데 지금 너무 더운 모양. 완전 덥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이게 본인이 골프를 하면서 가장 심한 더위와 지금 마주하는 순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아무쪼록 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는 예. 친구들 다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김연경 선수랑도 조금 네, 연경 선수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배구 시즌 때 한번 보러 오라고 그랬었는데 문자만 그럴게요라고 했는데 막상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돼가지고 네, 또 못 가고 그래가지고 타이밍이 좀 안 됐어요.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지금 모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는 배구 선수단에 힘내서 뭐 게임이 어떻게 되든 예 네, 그럼요. 부상 당하지 않고 예 잘 시합 끝내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크으, 좋습니다. 이게 우리 그 대사관 역할을 하신 두 분 있잖아요. 김윤석 씨랑 허준호 네. 씨 그죠. 네. 두 분도 너무 찰떡이신 것 같고 근데 혹시 현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우리 김윤석 씨랑 허준호 씨. 저는 진짜 김윤석 씨가 그렇게 네. 요리를 많이 해주셨다는. 네, 음식도 정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너무 잘하시고 저는 실제로 선배님 연기를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운이다라는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허준호 선배님은 그 눈가에 그 멋진 그 주름 있잖아요. 거기 정만식 선배님이 농담 삼아 진담인 것처럼 그 눈가 링클에 끼고 싶다고 막 그럴 정도로 아. 너무 멋있으니까 보는 사람도 이렇게 두 분 선배님 뵙는 것만으로도 진짜 영광이었죠.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되게 많습니다. 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 진짜 아, 조심하세요. 네. 지금 이미 영화를 많이 보신 그 쇼 단원들이 문자를 엄청나게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4860님 박경혜님 영화에서 보니까 영어 발음 엄청 좋던데 진짜 영어 잘하실 것 같아요. thank you.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 중에 가장 잘하잖아요. 네, 그 역할로는 가장 잘하는 역할로 맞아요.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잘하려고 지금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네. 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영어로 해외 팬들을 위해서 모가디슈 홍보를 좀 해주시죠. Hi, we're team 모가디슈. Thank you for coming. 많이 사랑해 주세요. Thank you. 갑자기 여기 와줘서 고맙대요. 예. 자, 허수진 씨입니다. 저 남편이랑 10년 만에 둘이 오붓이 본 영화예요. 역시나 최고입니다. 돈 주고 다시 볼 의향 있어요. 모두들 꼭 보세요. 진짜 재밌나 보다. 감사합니다. 보셨는데 또 보신다고. 부부인데 10년 만에 오붓이 처음 10년 만에 본 영화니까. 네. 지금 어색하는데도 영화 때문에 어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좋은 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쪼록 10년 만에 보셨으니까 더욱더 친해지셨으면 좋겠고. 네. 이상입니다. 자, 조인성 씨가 선물 하나 주세요. 네. 이 부부에게 맞아. 10년 만에 대박. 10년 만에 영화번 부부에게 허수진 씨한테 드리는 선물은요?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유산균. 너무 유산균. 좋은 거야. 유산균이에요. 그래도 장이 건강해야지. 더 큰 거 드리고 싶었는데. 당연히 건강해야죠. 여기 껌도 있대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이 문자가 왔네요. 영화 하이라이트 부분 장면. 3194님. 저는 카체이싱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거 촬영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가 인터뷰 때 자주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경혜가 느꼈던, 왜냐면 우리는 또 운전자였고 뒤에 타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도 다르잖아요. 재화 씨랑 경혜 씨가 얘기한 걸 한번. 이렇게 운전을 잘하실 수가 없고 정말 실제로 네네네 실제로도 사실 너무 오빠가 너무 잘해가지고 금방 촬영이 진행됐던 저는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오빠가 딱 저는 이제 인성 오빠랑 같이 차를 탔거든요. 그러면은 딱 그 저희가 촬영하는 그 컷 하면은 오빠가 항상 주변을 둘러보면서 괜찮아? 예. 괜찮지? 괜찮니?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해주셔서 또 그 스윗함에 한번 반했다는 네 후문입니다. 그만 반해. 그만 반해. 경혜 씨는 볼 때마다 반하더라. 아니 근데 네. 저는 진짜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 여배우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모로코에서 촬영을 하셨잖아요. 저 잘생긴 얼굴도 질립니까? 아니 사실은 계속 보면 솔직히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 얘기를 하면은 조금 신뢰가 될 것 같은데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하세요. 네. 아니 있는 동안은 네. 잘생긴지 모를 정도로 계속 매일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잘생긴지 모르겠어. 그랬는데 서울에 와서 오랜만에 봤는데 어머 너무 잘생겼어. 4개월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봐야 돼. 약간 호각이 무뎌졌었던 거구나. 시각이 네. 그게 반바지 입고 호각도 무뎌졌어. 아니, 나도 무뎌졌어. 이게 힘든 게 반바지 입고 이제 뭐 과자 타러 이렇게 슈퍼마 나가면 인사 선배들이 걸어 다니고 계시고. 아 진짜? 윤석 선배님 막 뒷짐지고 이제 그 걸어 다니시고 허정 선배님 운동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오랜만에 서울에서 뵙니까? 아니 진짜 영화 속에서 발음하시는 거랑 되게 다르네요. 아, 진짜요? 아니, 평소에는 혀를 안 쓰세요. 그 얘기 아채채 정확하게 네. 꼬박꼬박 네. 얘기할 네. 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아 너무 귀여우시다 우리 구배우님도. 네. 아니 우리 내가 발로 이렇게 사인 주잖아. 그 잘 받아. 그러니까 좀 치세요 밑에서.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몇 세 관람이죠? 15세입니다. 15세. 15세면 뭐 이제 우리 아이들과도 이제 부모님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영화니까 충분히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인성 씨 그 예능을 살짝 얘기 좀 해볼게요. 어쩌다 사장. 저도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아 고맙습니다. 네. 김주현 씨, 박경혜 씨도 나왔었잖아요. 네. 네. 저희가 모가디슈에선 4개월간 살았던 어떤 그런 모습이 영화로 먼저 확인된 게 아니라 사실 예능을 통해서 먼저 이제 보여지게 된 거죠. 사실 영화를 찍으면서 그렇게까지 뭐라 그럴까 같이 생활하면서 찍을 수 있는 영화도 참 드물어요. 근데 저희가 거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뭐 자연스럽게 보여지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재원이라도 그렇고 경혜도 와가지고 흔쾌히 너무 좋았어요 그 편이. 네. 놀다가 간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네 정말. 그러니까요. 여기 얼굴 너무 빨간 모습이 네. 부끄럽네요. 많이 먹었어요? 술? 되게 혼나는 장면이에요. 영업하고 그날 밤에 한 잔씩 하고 이제 또 뭐 헤어지고 하시잖아요. 참 그 제가 이 편을 보면서 재화 누나랑 경혜랑 나왔던 그 편을 보면서
글쎄요, 제가 많은 예능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 많은 작품을 또 하진 않았지만 이 연출자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좀 막상 들어올 때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좀 아이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잘 모르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신들, 음주하는 신들이라든지 뭐 예능을 통해서 술 먹는 어떤 그런 포맷의 어떤 예능들도 많은데 좀 글쎄 이거만큼은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런 어떤 믿음 속에서 이렇게 음주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있는지 좀 망각하게 되고 좀 자유롭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 표현인가요? 그 실제 사장님이 왔을 때 조민성 씨 눈물을 흘리실 때 아 그때 뭔가 야 나도 많이 거기 같이 공감이 돼갖고 예 뭐 한 가지의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여러 가지 저의 염치 없음을 좀 느끼기도 했었고 사장님의 어떤 대단함도 한 열흘 이상 촬영하면서 느꼈던 것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마음에서 그런 눈물이 좀 났어요. 좀 창피하게. 김다윤 씨입니다. 어쩌다 사장님 왜 우리 교환 배우는 안 나왔었어요? 킹덤 아신전 찍느라 못 나오셨나? 요즘 저도 이것도 봤습니다. 이것도 너무 멋있게 나오죠. 아신전이요. 네. 침착하게 얘기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한 얘기하시죠. 지금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네. 킹덤이요? 네, 킹덤도 있고 이제 곧 그 뭐 DP도 촬영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작품이 좀 쭉 계속 줄을 잇고 있나요? 아니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예. 그때 어쩌다 사장에서는 안 부르셨어요? 조인성 씨가? 네네 제가 안 불렀어요. 저희도 TO가 있는데요. 네. TO가 없어요. 예, 거기 TO에 못 들어왔어요. 아쉽네요. 대기번호 들고. 네, 대기번호 1번. 네. 대기 1번. 예. 1번 꼭 그거 써야 되는데. 예. 이제 끝나는 마당에 519 씨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교환님, 혹시 그 마스크 속 입안에 알사탕을 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드려요. 지금 막 다 녹았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그랬겠지. 1239님, 아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이 네 분 맨날 나오시면 안 돼요? 안 되면 50원, 100원이라도. 아 이거 저희가 그 매일매일 좀 쓰는 고지사항인데 이거를 좀 모아디슈 팀 거를 좀 녹음해주고 가시면 저희가 이걸 매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기간까지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제가 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누구세요? 저희는 모가디슈입니다. 교환 씨 왜 마이크를 안 대고 하세요? 잡아줄게. 교환 씨만 마이크를 안 들고 사탕 물고 와. 이럴 거면 사탕 물고 와. 다시 할까요? 죄송합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씨가 안 하셔갖고요. 네. 예.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누구시죠? 저희는 모가디슈예요. 아, 너무 긴장했어. 이게 어려워. 저희는 이게 어렵다. 또 그냥 틀렸어. 저희는 누가 틀렸어. 어쩔 수 없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요? 예. 아, 원하시면 다시 해도 되는데 예. 아, 뭐 더 안 해도 되겠죠? 누구시죠만 다시 해요. 누구 저희는 뭐 박혜경, 조인성, 몇이야? 누구? 저희는 모가디슈예요. 이렇게 딱. 예. 한 명이 그냥 저희는 하면 그래. 예. 회의하시는 거죠. 저희는 하면은 예. 자, 가겠습니다. 자, 누구시죠? 저희는 모가디슈예요. 조인성 씨하고 재화 씨는 마이크를 안 대줬습니다. 아유, 다시. 자, 다시요. 누구세요? 저희는 모가디슈예요. 이걸 써먹겠습니다. 예. 힘들다. 박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홍보 말씀도 한 번 더 해주시고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었고. 아, 네, 감사합니다. 참 그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예. 영화를 많이 그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이 무더운 여름 피해서 극장에 오신다면 저희 모가디슈라는 영화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괜찮을 듯합니다. 한번 선택해 주세요. 네,
예, 네 배우님 감사드립니다. 예, 짧게라도 인사 한 번씩 예, 빨리. 아 지금까지 함께해서 너무 너무 좋고요. 저희 영화로 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가디슈 제가 세 번 봤는데도 재밌더라고요. 저희와 함께 모가디슈 관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교환 씨입니다. 예, 한약 따르듯이 즐겁게 만든 영화입니다. 꼭 말 도중에 왜 하필. 한약 따르듯이 뭘 어떻게 따르냐. 지금 얘기해도 돼요? 뒤에가 너무 궁금해. 못 들었어. 꼭 극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